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 리액션 유튜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최초로 폴란드 힙합 아티스트 잽손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조회수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잽손이 저를 또 그 샷아웃을 한번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잽손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마르젤로 물론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올라온 곡이에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디깅을 해보니 잽손의 최근 앨범 인터내셔널의 수록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명, 이 마르셀로 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은 마르셀로 블론이라는 자신의 그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책임자이긴 하지만, 이 마르셀로 블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시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리카르도 티시와 함께 그의 손을 거쳐간 유명한 지방시의 패션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한 3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로트와일러, 두 번째 노베르마, 세 번째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 프린팅된 의류들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지방시의 인기는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마 2, 3년 전에 구찌 정도의 인기를 그 당시에 지방시가 누렸던 것 같아요. 수많은 힙합 래퍼들이 지방시의 의류들을 앞다투어 입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도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방시는 약간 갖고 싶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잽손이 이 마르셀로 블론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2019 밀레아노 패션 위크에 참석을 하면서 겸사겸사 만들어진 비디오더라고요. 아마 이 잽손은 마르셀로 블론에 대한 리스펙을 갖고 있나 봐요. 사실 마르셀로 블론이 초반에는 한국에도 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유행은 지나간 브랜드긴 해요. 그래도 물론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런 패션 관련 컨텐츠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래퍼들의 패션, 그리고 패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흥미가 가서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잽손의 마르셀로 물론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신발하고 안에 셔츠, 스카프는 버사치 같죠? 버사치의 그 클래식한 로고들이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야, 저것도 유럽 사람들이 입으니까 멋있지. 동양 사람들이 저걸 입었으면 절대 소화하지를 못했을 거야. 야, 밀라노를 배경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뭔가 딱히 뮤직비디오의 촬영에 세팅을 안 해도 그냥 멋이 된다. 참 그런 거 있죠. 요즘은 특히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는 특히 요즘 최신 트렌드의 패션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음악 장르예요. 아마 그 어떤 음악 장르들보다 힙합만큼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음악 장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패션에 대한 느낌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멋, 스웩 혹은 드립을 보여주는 이런 뮤직비디오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잽손의 어떤 그 벌스 자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약간 패션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네요.
진짜 많은 패션 브랜드의 런웨이를 참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이 노래도 너무 좋다. 자,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떤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사실 뭐 럭셔리 브랜드로 얘기를 해보면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찌에 미쳐 있었다가 요즘은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거의 요즘은 스트릿 브랜드 위주로 저는 옷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뭐 베이프, 슈프림을 대표적으로 좋아해서 입기도 하고 특히 신발이나 가방 같은 종류가 럭셔리 브랜드가 많은데 저는 요즘에 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이제 디올하고 버버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구찌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조금 하락세를 한국에서도 좀 걷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리고 저는 메이슨 마르지엘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이! 아, 미쳤다. 보니까 버사치 패션 아닌 패션들에서는 이지 700? 예, 그걸 신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스트레이트 랩으로 그냥 꽉 채우는 곡이네. 중간중간에 그 보이시죠? 폴로 랄프로렌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아 저거 마르셀로 블론 백이구나. 어우 잽슨도 약간 느낌이 이 패션 위크 런웨이에 올라가는 모델 느낌이에요. 잽슨의 마르셀로 블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힙합에서 특정 인물을 리스펙하는 내용의 이제 뮤직비디오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곡이 제일 유명한 곡이 아무래도 릭 플레어 드립 이런 곡일 텐데 저도 뭐 WWE의 팬으로서 릭 플레어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레슬러이기도 합니다만 패션 디자이너 혹은 패션 디렉터가 이제 힙합 곡의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르셀로 블론. 마르셀로 블론이 이 곡을 본다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셀로 블론의 의류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특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독수리 날개같이 이렇게 프린팅된 그 티셔츠가 아무래도 그 마르셀로 블론의 어떤 심볼 같은 역할을 하는 티셔츠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저는 지방시 이후에 그의 행보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는 뭐 패션 디렉팅 디자이너 이런 거에도 국한되지 않고 또 디제잉도 같이 겸업으로 하고 있는 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잽슨이 약간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느낌을 저는 이전에 뭐 엘레간코 뮤직비디오에서도 조금 보여지긴 했지만 특히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패션위크를 토대로 만들어진 비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의 눈에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랩 스타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서 특히 남자들은 저같이 힙합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트랙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